3.19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9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 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 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건 일주, 요 주인 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 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제를,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뭐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수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 다르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왕 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적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줄 수 있는 갑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갓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갑목 하나만 있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목이 나무가 불을 생해 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캡에 하나 집어 뜬덩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만 볼트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만 볼트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갑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뭐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절,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하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
것과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 올라 어너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봄,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 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 쪽이 된다. 그래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또 인묘지는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사주,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계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합
축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 및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습하게 되면 양화라고 했고요. 태양 지화라고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일간이 양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일간 병화가 신약한 경우에는 양목인 갑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이 회강,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화라든가 정화가 토가 많게 되면 재라든가 끄름이 생겨서 빛을 가리는 것 같다. 특히나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마치 목구름이 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인묘진 동방의 목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떻다? 토가 왕한 토왕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일단은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가 회강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병화를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진월은 다섯 단계의 양이, 즉 오양이 진기해 있기 때문에 병화가 내적으로는 신약하지 않습니다. 술월의 병화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진월은 모양새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 통근이 안 되고, 술월 같은 경우는 병화 통근, 술중 정화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술월의 병화가 더 세력을 얻을 것 같지만 진월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진월만 넘으면 바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화왕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술월의 병화보다는 기운적인 측면에서는 진월의 병화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능히 임수를 지용해서 병화를 갖다 수보 양광할 수 있는 힘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의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보강도 하지만 일간 병화를 극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진월의 오양이 진기된 그런 병화를 하더라도 역시나 보다 안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하되 갑목을 얻어서 갑목의 이 병화를 생조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너무 많아져서 병화를 회광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또 토가 많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또는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갑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 억제시켜줘서 병화가 회강되는 것을 막고, 더 한 가지 임수가 탁해지거나 임수가 토에 의해서 파극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그런 일신삼익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갑목을 위주로 지용하되 역시나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신을 가감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토가 진술충 토가 많게 되면은 갑목이 좀 더 세력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신자신 수국을 형성해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역시나 갑목을 얻거나 또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무토로서 임수를 통제시켜 줄 필요도 있겠고, 그다음에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이때도 갑목이라든가 같은 정화를 얻어서 금을 억제시켜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갑목을 쓰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될 것이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출해 내게 되죠.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목이 용신이 나중에서도 뭐 간목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을목이 용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용신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양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일간 정화가 월지 토를 진토를 보게 되면은 화생토 해서 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하는 관계, 아생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아생자가 있으면 생아자라고 하는 것도 있죠. 생아자 이거는 나를 생하는 것이고 아생자는 내가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하고요. 나를 생해주는 인성, 어머니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 됩니다. 즉 나의 자식과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 양대 양이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식신이라고 하죠. 어저께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를 양대 양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냐? 양화가 양토를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되죠.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 격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약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화토진상관 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화토진상관격. 그래서 이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격 안에는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거하고 참고로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개념, 반대로 가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한 정화가 왕한 토를 생하는 거니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운을 뺏긴다라고 해서 설기퇴가 또는 설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약한 정화를 생할 수 있는, 생존해 줄수 있는 인성. 특히나 정화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 약한 정화를 생해 줄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갑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걸 갖다가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아무리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이 된다 했죠. 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월이라도 갑목에 투출하고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자칫 목왕화식이 될수 있죠. 목다화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갑목은 정화를 생해주고 토를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목이 왕한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뭘 해준다? 벽값 인정해준다. 벽값 인정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있어서 정화가 왕해진다라면 이때는 임수를 취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신을 취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조금은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연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화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왕토에서 설기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갖다가 42.195km라고 하는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42.195km를 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그걸 뛰게 되면은 뭐다? 나의 기력을 다 소진시켜서 너무너무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죠.
삽조삼, 다행스럽게 연간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갑목은 정화를 생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토를 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건두 가지 역할, 목생화의 역할, 목극 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 사화를 얻어서 정사일주, 물론 정사일주 간여지동이기는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인 사람들 뭐 운이 안 좋다, 뭐 고집 세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여지동이 되는 것을 그렇게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뿌리를 놓고 인성을 얻어서 토를 제해 줄수 있다고 하면 뭐 이거는 나쁜 국세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주 틀이 좋으냐, 그렇지 않죠. 너무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가 부족하죠?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수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야 자수를 얻었죠. 그다음에 경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뭐 목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이 정도 가지고 목이 왕인 걸로 보지 않고요. 단 오히려 이렇게 경금이 목을 이렇게 극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틀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간도 뿌리도 있고 인성도 나름대로 진진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황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으로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되면 좀 한습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사회 갑을 얻었기 때문에 경자시는 좀 어느 정도 무난한 그러한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 충이 되기 때문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가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목을 얻었습니다. 갑목에 인의 뿌리를 둘수 있죠. 정화가 사에 인의 다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약한 것 같은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죠. 임수는 진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단 무토가 왕에서 임수를 이렇게 파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조에서 갑목이 무토를 이렇게 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상관 경관이 될수 있지만 인성이 상관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구조, 금수운으로 갔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갑진시가 되게 되면 또 갑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진진진 사도 어떻게 보면은 토가 무토가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목 두 개가 일간을 생하고 토를 제하는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뭐 금수운으로 갔을 때 이렇게 소화가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역시나 사화를 얻은 것은 오늘 명식에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볼 수도 있겠고, 병오시면은 자 토가 왕한 계절에 화는 일간 또 왕해질 뿐만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지겠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부족하다, 수기가 부족한 사주입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갔을 때 발전할 수 있겠는데, 무신시하고 기우시는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 게 사화과 일간의 뿌리를 얻는 그런 구조였고, 수운 갔을 때이 사화를 써먹어야 되는데, 무신시가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기우시가 되면 사유회금이 되죠.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신 기우시는 추천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병오시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민시나 갑진시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아이를 낳는다, 어느 시가 좋습니까라고 봤을 때는 화운 때가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이것만 극복해 낼수 있다고 하면 병오시를 선택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전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전한 것이 필요하다면 경자시나 저는 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생시, 신해시, 무신시, 기우시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